숙한 고택에 왔습니다. 숙한 고택은 위 개창이 살았던 집으로 주커는 그의 호라고 적혀있나요? 장은 고택. 주커 고택을 찾고 있는데요. 한 마을의 고택이 두 개나 있네요. 토박마루 밑에도 나무를 또 대놨네요. 네. 그리고 왼쪽에는 역시 연못을 만들어서 상나무를 심어놨어요. 너무 신기하지, 물이 안 고였네요. 근데 나무가 안 죽고 상나무가 그대로 살았어요. 여기 족헌이라고 딱 적었잖아요. 가운데는 밖을 볼 수 있게 유리로 만들었네요. 네, 대문처럼 이렇게.